그냥 유튜브로 봐야 되겠네. 뭐를? 뭐를 유튜브로 본다는 거야? 오늘 방송을? 오늘 방송 그냥 집에 들어가고 퇴근시켜줘? 퇴근시켜줘? 말해. 말을 해. 말을 하면 내가 퇴근시켜줄게. 내가 일퇴 시켜줄게. 일퇴. 응? 아니 일퇴 내가 해줄게. 내가. 아, 일단은 처음이니까 내가 기소유예 처리해줄게. 다음에 걸리지 마세요. 예. 오늘 불금인데 불금에는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가 진짜 좀 왜 이제 없는 이유를 없는 이유가 이지랄로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지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지랄로 돼 있어서 없어요. 이지랄로 돼 있어서 뜻밖의 불금 보내게 돼서 같이 일하다 알바생 송별회로 본방 사수도 못한다. 오늘 거만은 유튜브로 볼게. 레전드 찍자. 그것도 저지랄 하니까 없는 거야. 이거를 유튜브로 봐야겠다. 유튜브 나가 씨. 유튜브로 봐 임마 이 새끼야. 아주 걸려봐. 아주 그냥 강태 아주 그냥 남발 존내게 할 테니까. 술 마시려면 조용히 마셔야지. 동네방네 씨발 나 술 마신다 뭐 으짜한다 뭐 그냥 떠들고 댕기네 방송국에다가. 어? 철구 3만 찍었는데 뭔 개소리냐. 철구는 철구야. 여기 철프리카야.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철구가 시청자 다 찍어준 거지. 탑 그거 없어. 통계를 따져봤는데 지난 2년 동안 5만을 넘긴 BJ가 보이는 라디오로 나랑 철구가 그 허경영 총장님이랑 한 거랑 그거랑 그거 말고는 김이부. 아니 뭐 그거 말고는 없어 진짜. 감스트님? 아 감스트님 맞아. 감스트님까지. 아니 뭐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어? 아무튼 오늘 한지훈님에 대해서 학구 시절 되새김하자고? 아니 씨바 이미 학구를 내가 떠난 지가 언젠데 왜 내가 그거를 왜 생각해야 되지? 어? 왜? 학구 시절 내가 떠난 지가 옛날인데 왜 그걸 왜? 왜? 도대체? 어? 아직 모른다고? 전혀 나는 내가 학고가 되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떠날 거니까 형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학고 시절 그 남캠 맨키로 내가 그냥 채팅을 읽어야 되겠다.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겠지?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네. 안 삐졌어요, 저. 네, 안 삐졌습니다. 네. 자, 안 삐졌어요. 네. 아, 핫빵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빵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줄까? 허리 아파. 일단은, 한지은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한지윤님 진술 이유. 한지윤님 진술 이유. 아, 저 프리 누나랑 아 고도령님이랑 라면 모델을 넣고 봤습니다. 야키읍으로 옮겨줘. 아,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방송 보고 있어. 이상한 새끼네 저거. 이상한 새끼네. 강박적이네. 아 싫어 이 개새끼야. 안 옮길 거야 절대로. 죽을 때까지 씨발 이거 맨날 여기다 놓을 거야. 더 거슬리게 씨발 내일은 여기다가 놓을 거야. 190개 감사합니다. 아 190개 감사합니다. 입주해달라고 모델님께서 말씀하셨어. 굴비 누나 고맙습니다. 굴비 형님 감사합니다. EQ요? 알았어요. EQ. 야, 옮겨줘. 아 싫어 개새야. 안해 절대 싫어. 죽어도 싫어. 네가 내 목에 칼을 대도 싫어. 안해 싫어. 안해 왜해 내가 내일은 여기다 놓고 와 씨발 알았어 옮겨줄게.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스큐즈미요? 이스큐즈미 진짜 라민 모델 라민 모델로 나 확실해요? 확실히 그거 이스큐즈미 보고 싶은 거 맞아요? 누나? 맞습니까 진짜로? 아, 나 진짜 안 만나 물어보려고. 맞나요? 알겠습니다. 약간 저 춤 예, 저 추겠습니다. 헤헤. 자, 한지윤님 일단 캔슬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지윤님은 일단 제가 좀 전에는 이제 방송할 때 그 큰 컨텐츠를 좀 많이 하고 무리하게 또 게스트 방송들을 많이 했어요. 예약을 막 한 주에 막 좀 중요하게 좀 미루어 한 주에 한 번씩 쳐야 될 사람들을 좀 무리하게 약간 좀 불렀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몰아서 막 다 중요한 사람들 다 막 하다 보니까 조진 적이 좀 많아요. 이 게스트를 이렇게 좀 컨티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막 타이트하게 땡기다 보니까 막 예상대로 안 하고 그 사람 매력도 못 살려고 막 이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큰 컨텐츠가 뭐냐. 불과 이틀 전에 6만 명을 찍었는데 제 머리 판단하에 6만 명을 찍고 나서 한지은님이 여기 나오시면은 일단 기대감이란 게 있어요. 일단은 내가 뭘 일단 게스트를 부르면은 아 또 뭔가에 또 시청자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가져오겠구나 기대감이 이빠이 생긴 상태에서 한지은님을 딱 모셨을 때 무슨 뭔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한지은님을 좀 시간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연기했습니다. 오늘 게스트 방송 컨텐츠로 방송을 하기보다는 좀 부담감과 기대감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제가 하였기 때문에 한지은님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빠지나 뭐 그 야외 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실내에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그 임수라 씨, 문가경 씨 나왔고 또 그 저번 주에 최슬기, 이윤혜, 임지우 이렇게 나왔고 임수라, 문가경 나왔고 또 한지윤 씨 나오면은 여기서 이게 내가 잘못 치면은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연기를 하였습니다. 네. 채슬기 한지은 친구야. 근데 그걸고 나발이고 일단 나 여기 오면 제가 일단은 몫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지. 꿈꾸는 것 같니? 밖으로 이제 이렇게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무조건 키면은 컨텐츠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날 좀 흐름에 따라서 그날 이슈를 가지고 이제 솔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게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게스트 끝없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뭐 질리시는 분들은 질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멋있는 것 같아.